제가 이분을 모시는 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스케줄이 바쁘신 분이고 워낙 잘 나가시는 분이라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고. 아니 병 그게 아니고 유재석의 확률이 99%, 그래서 1%로 내가 왔다 이걸 하려고 하지. 네가 유재석을 섭외한 것처럼 말하면 어떡해. 멍청한 새끼 진짜. 하여튼 하나를 알아두면 반기를 알아쳐들어요 그냥. 아이고. 꺼. 새끼. 자, 그래서 오늘의 존잘 난캠 와나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다들 박수. 어디 지금 아버지한테 이따 유죄를 줘. 꺼.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안녕. 닌 사람. 오늘 왜 이렇게 반항아 컨셉이에요? 반항아가 아니고 오늘은 너가 연 컨텐츠 아니야. 아, 맞아요. 이게 내 거지? 네. MC도 한번 해봐, 어디. 오늘의 컨텐츠는요. 세계 최강 허언증을 가려내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아, 와나 잘생겼다 이런 허언을 하면은 제가 그걸 읽고 갑자기 진행을 존나 잘하네요. 아니 그럼요. 예. 누구 딸내미인데요. 저희가 이게 컨텐츠인 만큼 상품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입상 두 명, 그냥 입상 상을 탔다 하시는 분들은 냉수를 먹고 속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냉생수 2리터짜리를 드려요. 그럼 3등은 냉수보다 한 단계 위인 그 아아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2등부터 이제 구라파덕 인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왜 구라파덕이죠? 구라치지 말라고. 그럼 구라파덕으로 바꾸죠. 이렇게 해서 구라파덕 인형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1등은 조금 더 높였어요. 그냥 닥치고 잠이나 자라 하는 의미로 편하게 주무시라고 경추 베개를 저희가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버블티 판다님. 어빌리지 특집. 언나나 웹툰 작가로서 존나 성공함. 긁히죠? 긁히죠? 김은별 리얼 여캠임. 번호급 방송 수입 개쩔던데. 미미짱 영화 커리어 개지님. 밤장갱 와빌리지 내에서 존재감이란 중요성 리얼 존나큼. 제 생각에는 진심인데 그 너무 부끄러우니까 진심이 많이 부끄러우니까. 자, 몹시 홍부님 저희 집 판다는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분은 그 저번에 반려 땡땡땡 대회 때 그 중국산 판다 인형을 자기 자식처럼 소개한 친구거든요. 판다 진짜 판다여야 돼. 아, 연병상 후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 이름이 이빠선바. 오늘은 판다가 물 먹는 걸 찍었습니다. 아, 나는 이거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수를 꽂아가지고 적시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인형을 좀 아끼게 몸을 사리지 않았나. 그쵸. 너무 아꼈다. 자자자자자. 이거 좀 길긴 한데 아니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 같으면 짧고 굵게 이거 올린 다음에 와 센즈 하나 붙이겠어요. 자, 버블티 판다. 아, 주인이 너무 한심해서 글 쓴다. 진짜 얘는 사모예드가 취향이라면서 왜 나를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심지어 요즘은 저 형마다 방문하고 들어서 감미롭게 지도되던데 내가 어디 사모예드한테 플로팅하고 있는 거임. 버블티 판다가 존나 잘 치네. 잘 친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모예드 상이 대체 뭐야? 사모예드 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모예드 상이면은 푸드키즈 말고 사모예드를 키우지. 근데 어쩌겠습니까? 삼식이를 만난 것은. 그럼 사모예드 상이라는 건 얘를 또 어떤 연예인이야? 그 약간 웃는 게 되게 헤이 이렇게 얘기 있어야 돼요. 모노 웃을 때 헤이 하잖아. 그냥 못생겼잖아요. 아니 모노 외모를 비하면 안 되죠. 아니 원호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게 있는데. 아니 연예인들 따지면 누군데. 자, 오늘 일 끝나고 여친이랑 놀러옴. 야, 얘랑 버블티 적어놔라. 오케이. 와, 이거 좋다. 오케이. 난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이거. 오케이. 이거야 얘들아. 사진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해치. 네, 그럼 조금 순한 맛인 밤냉님 커뮤니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 때문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비비입니다. 양갱씨 저랑 콜라보 하시죠? 비비. 아니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조로가 해치우지도 않았고요. 아니 그 비비라 하더라도 조로가 왜 해치워. 안녕하세요, 다나가입니다. 이주 아줌마 여보. 네, 짧고 굵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나나 한번 검색해주세요. 허언증 대회는 어떻게 여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갱리 한복 입으실 때 뱃살 때문에 단추가 터지신 거 보고 혼신의 우참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보통 여성 섹시 클리셰는 가슴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만다 레이첼! 고개 숙이지 마! 네, 저는 뱃살이죠. 아, 배에서 터졌다. 옛모양일까? 네, 그건 진짜 야, 씨, 누구야? 앉으세요. 이 사람 저거. 네, 누구야? 양갱님, 네. 저희 와빌 다음 합방 때 네. 그 베비그라운드 리딸 할 거거든요? 왜요? 아, 너무 재밌었어. 괜찮죠? 즐거우셨나요? 네네. 아니, 존나. 근데 이해되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넌 진이잖아. 아니, 아, 뭐야, 양갱님이잖아. 아니, 이 새끼들 허언할 생각이 없는데 벌써? 아프리키 콘텐츠가 된 것 같은데요? 해명하세요. 올해는 꼭 갈게. 진짜 미안해. 올해는 아빠 꼭 간다고 얘기해. 먹고 싶은 거 있는지 카톡으로 좀 적으라고 해줘. 이건 팩트잖아. 야, 이 미친놈아, 팩트를 적으면 어떡해. 양양갱을 두 번 치시면 나와. 아마존강까지 갔어요? 지구 반대편에 계시네요. 아, 네. 야, 아니 심지어 아마존이면 또 정글과 또 여기 있으니까 멀리 갔네. 아, 좋습니다. 양갱님, 단월드 논란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단월드 논란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심지어 그게 뭐예요? 뭔지 몰라? 응. 하, 새끼 이슈 이렇게 어두워서야. 그럴 때 저는 단월드입니다 해. 전 단. 민준아, 민준아, 너 말한테 그렇게 아니. 야, 민준아, 나와봐 이 새끼야. 밤양갱 남친 단어 괜찮아. 야, 딴 거 모르겠다. 야, 이런 구라를 치냐. 우리 양갱이 단호하게 차게 없던 남친도 만들어가지고 질투심 유발하려던 사람이야. 소리 하나 더 생겼잖아요. 뭐죠? 예전에 남자친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말해? 이거 맞지? 왜 말하세요? 맞지? 아니 그 덕분에 단호하게 쳤다 쓰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팬카페에서 인증을 해주시면 그 선물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1회 세계 최강 허언증 대회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래도 나름 그 애들이 다 병맛 같은 글을 많이 써가지고 예, 역시는 역시였다. 예, 네, 뭐 저도 뭐 양갱이가 연 컨텐츠 나와봤는데 기획 의도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빛나는 보석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허언입니다. 끝.